예, 빅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타입이 벡터이죠. 벡터는 리사이즈블 어레이입니다.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힙의 데이터 저장이 되죠. 밑에 이 샘플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한 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collected iterate라고 하는 variable을 mutable로 선언을 했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벡터인데 generic 타입이 isLT2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벡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인지를 주고 레인지로부터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 collect가 이렇게 리턴하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죠. b, type b를 리턴하는데 이 b 타입은 from iterate라고 하는 trait입니다. 그 trait를 implement한 거예요.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중국 과정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룹니다. 지금 커넥트가 그냥 어떤 무언가로부터 벡터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력되는 값이 보시면은 위에 좀 있나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요게 여기서 출력된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도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매크로를 이용해서도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엘리먼트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는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엘리먼트 첫 번째 엘리먼트에 그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출력되는 것이 요겁니다. 밑에는 이 부분이죠. 이게 출력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푸시해서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죠. 왜냐니까 우리가 뮤더블로 이걸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또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빼는 방식은 팝이에요. collected iterate에도 푸시를 제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 둘다 뮤더블로 돼 있어요. 근데 만약 이게 뮤더블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얘는 에러가 뜨겠죠. 에러가 떴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벡터의 사이즈를 구하는 방식은 이러하고, 그리고 특정한 엘리먼트를 우리가 호출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꺼내는 방식은 팝이죠. 제일 마지막에 것을 리턴해요. 팝이 리턴하는 것은 옵션을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리턴하면 sum 값이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튀어나온 요 값, excess pop, last element에서 sum for 이렇게 옵션 값이 나와 있죠. 옵션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엘리먼트를 보자고 하는 건데, 네 번째 엘리먼트가 false element 부분이 어디 있나요? 요거는 지금 동작하지 않습니다. 요게 네 번째 엘리먼트가 없죠? 있나요? XS가 몇 개까지 있죠? XS가 네 개가 있군요. 하나, 둘, 세 개, 여기서 네 개. 네 번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팝한 게 있나요? 팝한 건 없죠? XSS에서 팝한 게 푸시만 있고 여기서 팝을 한번 했군요. 팝을 한번 했으니까 이제 XS는 엘리먼트가 3개만 있어요. 3개만 있는데 네 번째 엘리먼트를 보자. 그러면 패닉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패닉이 발생합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근데 지금 밑에 패닉된 그 내용은 없어요. 패닉이 발생하는 거 심하죠? 여기서. 예. 여기서 패닉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index out of inbounds 패닉이죠. 그리고 밑에는 프린트해서 iter는 우리 또 별도로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iter가 리턴하는 것도 이렇게 sum이라고 하는 옵션을 리턴해요. 그죠? ite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자체가 옵션입니다. 그런데 for 자체가 또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옵션에서 값만 딱 뽑아내는 것이 for 스테이트먼트 하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출력하게 되면 옵션 값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출력돼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enumerator도 우리가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역시 옵션입니다. enumerator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죠. 얘도 옵션 타입이에요. 그래서 리턴하는 것은 이렇게 옵션, sum, sum 혹은 none이 리턴되죠. 근데 for 문장은 알맹이만 꺼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맹이 이 부분만 꺼내서 여기서 담게 됩니다. 그죠? 그게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자, eat mute는 eat와 같은데 우리가 값을 수정할 때, 그죠? 데이터를 변경할 때, 업데이트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eat mute에서 1, 2, 4를 넣어서 이렇게 더하기 2를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3, 4, 6이 나옵니다. 그리고 값을 꺼낼 때 이거 스트레스 뭐라고 해야 되나, 스탑 표시. 스탑 표시가 값을 꺼내는 표시예요. 스탑 표시가 두 개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스탑은 곱하기란 말입니다. 그죠? 요 앞에 있는 요거는 D 레퍼런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D 레퍼런스. 알맹이를 꺼내는 거예요.